9월 2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의 평생직업교육센터가 신곡 권역에 자리 잡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의 평생교육, 평생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근거리 평생학습권 제공과 지역별 균등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권역별 네 곳에 맞춤형 평생학습센터를 열었습니다. 저희 평생직업교육센터는 학년기 이후에 성인 학습자들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사회로 복귀하고 그리고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은퇴 후의 삶, 미래를 준비하는 신중년의 인생 2막을 위한 프로그램,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2030 청년을 위한 취업교육으로 이루어진 세모학교가 센터의 핵심입니다. 의정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시민이 원하는 직업이 필요한 강좌를 안내하고 상담하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ICT 융합 미래 직업 교육과 마이잡 배움 프로그램은 내일을 더 단단히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발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학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학 공부를 하면 머리도 굳지 않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의정부 시민의 평생 학습은 취미, 여가 생활은 기본, 인생 2막이 새로운 직업을 위한 평생 직업 교육의 열기로 더욱 뜨겁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에서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앞으로 이것을 이용하여 일을 하면서 더 즐겁게 보낼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도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보내려는 시민들은 평생직업교육센터에서 새로운 꿈을 향한 도전을 펼치며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복지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행정의 힘만으론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주민 스스로 복지 문제를 찾아 해결하도록 하는 마을 복지기획단을 발족했습니다. 여수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6일 주민주도의 마을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시범동으로 선정된 국동에서 마을 복지기획단 발대식과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마을복지계획의 의의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마을의 문제를 파악을 하고 끌어내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다시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의 힘이 전적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파악한다는 거, 그리고 문제 해결도 주민들 스스로가 찾아간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운동으로 국동과 문수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동을 먼저 발대식을 하게 된 이유는 국동이 그동안의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여수시 저희 시정 활동에 가장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데 의의가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마을복지계획단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우리 동네 알아보기, 문제 파악과 해결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 제1차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국동은 올해 12월 말까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지역 주민 욕구조사와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위한 실행 방법을 담은 마을 복지계획을 수립해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웃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내 마을의 복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사업단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버팀목 역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